자, 기어를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가속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면이 약간 미끄럽긴 합니다만 휠 스핀을 일으키면서 출발을 했고요. 미니 쿠퍼 S의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7.3초가 걸립니다. 이전에 7.7초에서 0.4초가 단축됐고요.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가속력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0km를 넘어서 지금 200km를 돌파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역시 탁월하고, 그리고 200km를 넘어서도 아직까지 이어지는 가속력 자체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220km를 통과했습니다. 알렉이 시고니스가 처음 미니를 만들었을 때 미니는 정말 작았습니다. 길이가 불과 3m 5cm에 불과했죠. 이렇게 작고 예쁜 차가 달리기도 잘 달리고 또 가격도 싸다 보니까 미스터 빈 같은 소미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기 연예인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미니 한 대 정도는 소유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BMW가 새로운 미니를 개발하게 되면서 미니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차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신형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지난번과 같은 1.6L이지만 푸조와 BMW가 공동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죠. 120마력을 내는 자연업기 1.6 엔진은 미니 쿠퍼와 푸조 207 일반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배기량에 트윈 스크롤 방식의 터보 차저를 더해서 175마력을 내는 이 신형 터보 엔진은 오늘 시승하는 이 미니 쿠퍼 S와 푸조 207 RC에 함께 사용됩니다. 서스펜션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일반 주행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많이 부드러워져서 여성 운전자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면 쿠퍼 S는 쿠퍼 S의 강력한 성능에 어울리는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서 코너링이나 고속 주행에서 탁월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시프트 패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시프트 패들은 다른 패들과는 달리 패들을 누르면 시프트 다운이 되고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기어레버를 앞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기어레버를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우선 외관에서는 차체 휠 베이스는 똑같지만 차체 길이가 4cm에서 5cm 정도 더 길어졌고요. 키와 넓이는 약간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당한 느낌이 많이 강해졌고요. 특히 여기,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가 바뀌었고요. 리어 램프, 여기, 그리고 머플러에서 여기들까지. 모든 부분들이 사실 완전히 다 변한 것이지만,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실내도 첫눈에는 크게 변화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바뀐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 작고 예쁜 동그란 키를 이곳에 꽂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거는 이 방식이죠.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구형과는 달리 구형에는 계기판이 한 개, 그리고 쿠퍼 S에는 두 개가 있던 것이 신형에서는 미니 쿠퍼와 쿠퍼 S 모두 하나로 통일했고요. 그리고 속도계는 이쪽으로 배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미니 쿠퍼 S에 장착된 이 시트는 사실 쿠퍼 S의 강력한 성능을 생각하면 사실 별로 과격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이 더 넓어져서 몸이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이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과격한 몸놀림에도 몸은 비교적 잘 지지해주죠. 풀체인지된 2세대 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니 쿠퍼는
차가 예뻐서 사려는 고객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고요. 오늘 시승한 이 미니 쿠퍼 S는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달리기 때문에 미니를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자 하는 매니아들이 선택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